안녕하세요. 언제나 상쾌한 아침을 함께하는 7시 라디오의 신영인 DJ입니다. 여러분 글 자주 읽으시죠? 매일 똑같은 책을 읽기도 하고 새로운 책을 찾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독서를 즐겨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두 분이시죠. 장영희 작가님과 유달령 작가님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장영희 작가님의 따님과 유달령 작가님의 아드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순간은 온다와 괜찮아의 작가 장영희 작가의 딸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글에 관한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괜찮아라는 수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괜찮아라는 수필을 읽어보았는데 매우 위로가 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에 겪으셨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실 적부터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쓰지 못하였습니다. 괜찮아는 작가님 자신의 경험이 담긴 수필이었군요. 네, 괜찮아는 저희 어머니의 경험이 담긴 1인칭 수필입니다. 그렇군요. 장영희 작가님께서 괜찮아라는 수필을 적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고 살아오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떻게든 놀이에 끼워주려 한 것이 정말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엿장수 아저씨께서 저희 어머니께 엿 하나를 건네주며 괜찮다고 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아 괜찮아 라는 수필을 적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유달령 작가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기 전에 광고 보고 오실게요. 읽음꾼은행 K뱅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달령 작가의 아들입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1911년에 이천시에서 태어나셨고 2004년도에 별세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하셨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농학자, 사회운동가 그리고 수필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예전에 쓰셨던 수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노예와 천재라는 수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작품의 소개를 해보자면 이 갈래는 현대수필과 경수필이 포함되고요. 성격은 교훈적, 회상적, 신변적 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필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제재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노예를 실제로 먹은 경험이고요. 주제는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와, 어쩌다가 노예를 드셨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어리셨을 때 노예들을 신기하고 대견스러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을 입에서 비단 실제로 뽑아내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외숙모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시면서 노예를 먹으면 비상한 재주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먹으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저희 외숙모가 한 5마리나 먹어야 할걸? 라고 하시면서 장난을 치셨는데 어리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순진함에 그 말에 넘어가 버리셔서 진짜로 큰 뇌 5마리를 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비상한 재주는 생기셨나요? 아니요. 몇 달이나 기다려도 비상한 재주는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새로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이 수필 들어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셔서 이 수필을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고도 황당한 경험이셨겠어요.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요. 안녕.